14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분의 9박자입니다, 여러분. 네, 4분의 9박자도 있다는 거. 네. 그죠? 잘못 보셨을까요? 그런데 4분의 9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난 시간에 13번 할때 우리가 4분의 6을 했지요. 그래서 1, 2, 3, 2, 2, 3. 강냥냥, 충강냥냥. 그렇게 됐는데, 자, 4분의 9는요, 네. 얘도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강냥냥, 중강냥냥, 중강냥냥 이런 식으로. 근데 크게 세 개를 나누니까 결국은 4분의 3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좀더 차분하고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한 박자씩. 둘, 셋,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주님에도 역시 세 박자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갖춘 말이죠. 그래서 너무 크게 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다가 좀 강조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그죠? 그 다음에 이루소서. 네, 여기가 네, 밑에까지 내려오죠? 네,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왼손은 계속 타이가 있죠? 타이, 붙임줄. 그러니까 계속 눌러주시고, 오른손에 3번으로 바꾸고, 임시표 나왔죠? 네, 지난 시간 우리 임시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듀엣처럼 만들고. 자, 여기도. 이게 뭐예요? 다 6도. 다 6도죠. 너무 아름답죠? 6도가요. 둘, 셋. 마치 두 사람이 듀엣 하듯이. 파샵. 카운트 계속 세 개씩 카운트 자 오음표에 점이 들어갔지요? 여섯 박자예요. 오음표는 세 박자잖아요. 그런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앞에 있는 노트의 반 길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트 4분, 3박, 아, 4박자 더하기 반은 이두 박자죠. 결국은 이제 6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요거와 요거가 틀린 것 같지만 결국은 박자 길이는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점 이분음표에다가 타이를 두 개를 타이로 묶은 거와 이렇게 점 오는표를 사용해서 표기한 것뿐이지만 결국 둘다 여섯 박자다.